안녕하십니까. 스바 천일기도 천일본문 제55회차 석일보입니다. 지난 시간에요, 운신공양진언과 예참의 불보, 법보의 공양 올리는 부분까지 살펴봤고요. 오늘은 법요집 406페이지 예참의 승보의 공양 올리는 부분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지심정 내 공양 대지문소 사리보살 대행보현보살 대비관세음보살 대원본조혼 지장보살 마살 지극정성한 마음으로 큰지혜의 문수보살 큰행원의 보현보살 대자대비관세음보살 대원본존지장보살 큰보살님께 공양 올립니다. 지심정내 공양 형산당시 수불부족 십대제 자심육성 오백성 독수성 내지 천이백 제대아라한 무량 자비성중 지극정성한 마음으로 부처님께서 영축산 설법시 부촉받은 10대 제자 16성인 500성인 독각성 내지 1200 모든 큰 아라한님들께 공양 올립니다. 지심정 내 공양 석은 동진 금화회동 역대전 등제대조사 천하종사 일제미진수 제대성지시 지극정성한 마음으로 인도 중국 내지 우리나라 역대 진리 밝힌 모든 큰 조사님과 하늘 아래 종사님 일체 모든 큰 선지식님들께 공양 올립니다. 지심정 내 공양 시방 삼세 제망 차리 상조 일체 승가야 지극정성한 마음으로 시방 삼세 제석 천혜 궁전을 덮고 있는 그물처럼 많고 바다같이 넓은 세계 항상 계시는 일체의 모든 스님들께 공양 올리십니다. 유원무진 삼보대자 대비 수차 공양 명혼과 비려하 원공법기 제중생 자타 일시
어지혜에 관하옵나니 다함없는 삼보님께서는 태자 대비를 베푸시어 저희들의 정성어린 공양을 받으시고 드러나지 않는 가피력으로 온 법계에 있는 중생들이 모두 함께 일시에 성불하기를 원하옵니다. 가피는요, 겉으로 드러나는 효는 가피와 또 드러나지 않는 명운 가피가 있는데요. 효는 가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몸으로 짓는 살생, 투도, 사음의 악업을 고쳐서 방생, 보시 등의 바른 선행을 하거나 입으로 짓는 망어, 기어, 양설, 악구를 고쳐서 바른 말, 착한 말을 하게 되면 이것은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는 효는 가피라고 하고요. 명운 가피는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뜻으로 짓는 탐진치의 무명을 끊고 온의 공안 이치를 깨달아 지혜가 열리면 탐진치가 없어지는데, 바로 이것은 마음으로 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에서는 겉으로 드러나지가 않지요. 바로 이런 것을 우리는 명운가피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한편 예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요, 마음속에 있는 모든 지식이나 상식, 아르마리를 비워야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을 비우게 하기 위한 의식 행위인 것이죠. 마음 비우는 지혜 터득하시길 기원 드리면서요. 스바천일기도 천일법문제 55회차 서일보였습니다. 감사드립니다.